네, 첫 번째 이슈는 AI 의료 기업들에 대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의료 기술 처음으로 비급여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근데 또 여기에 좀 안 좋은 소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I 의료기기 업체 JLK의 뇌졸중 진단 혁신 의료기술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했습니다. AI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라. 의미가 좀 있는데요. 바로 급여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향후 이제 일정한 시점까지 환자가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비급여로 적용이 됩니다. 네. 주목할 점은 환자가 내는 이용 금액의 상한선을 정부가 두는 안건도 이날 통과가 됐다는 건데 정부가 이제 환자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상한선이 예상한 것보다 좀 많이 낮아가지고 네.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상한선을 낮췄는데 업체하고의 눈높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차이가 많이 큰가요? 네, 이제 좀 크다고 하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정한 수가가 있는데 그 수가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상한선 범위를 정한 건데요. JLK 같은 경우 수가가 1,810원이고요. 여기에 30배인 54,3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비급여로 환자한테 청구하는 JLK 그 AI 솔루션 기술의 사용 가격이 54,3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근데 JLK가 한 8만 원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67%만 받게 되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모든 AI 기술 수가가 그런데 1,810원은 아니고 제가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수가표가 있는데 1군부터 4군까지 분류가 돼 있고 표를 보시면 1군은 병리검사, 2군은 특수영상진단, 3군은 내시경 초음파, 4군 기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국내에서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받은 대부분의 AI 기술은 2군, 특수영상진단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군의 수가가 1,810원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기술의 어떤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복지부가 최소 10배 또는 최대 30배 이렇게 이제 곱하기 30을 해서 가격을 매기게 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야에 속하면 가격은 똑같아지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표를 보다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4군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라고 되어 있던데 수가가 굉장히 낮던데요? 네네네. 1,100원대던데 네,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필수로 받는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 뭐 청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4군의 수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실제 이 4군 기업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수가의 최대 30배를 적용해도 원가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된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4군에 해당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있습니다. 메디컬 AI라고 국내에서 그 안마 의자를 개발한 바디프렌즈의 계열사인데요. 이 네. 심전도 검사만 해도 이제 심부전을 예측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심전도 검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4군 기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해당 수가가 적용이 되면 최대 9,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팔수록 손해를 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디컬 AI 관계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당초 원가를 고려해서 우리가 설정한 가격대가 있는데 이제 3분의 1 수준도 지금 받지 못하게 생겼다 이렇게 불만을 좀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디지털 치료기기 같이 이게 딱 그 기계만 하나 딱 들여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AI 솔루션 업체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병원의 그 전자 의무 기록 EMR 시스템을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시스템 연동 수수료가 들어가고 병원한테 또 남겨줘야 할 이윤이 또 이제 빠지고 또 병원에 설치할 인공지능 서버 비용이 또 들어가고 또 중간 판매사에 또 마진을 또 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다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다 빼면 사실상 그 9,000원 받아서는 업체에 남는 이익이 없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자, 이게
보건복지부가 담당자들이 이게 모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팔면 팔수 손해면 기업이 영위할 목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JLK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네. 이군도 그렇게 피해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군에 해당한 기업들도 사실상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JLK 포함해서 2군에 해당한 대표적인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 좀 말씀드리면 코어라인 소프트, 딥노이드 이렇게 있는데요. JLK 같은 경우는 MRI, CT를 기반으로 하고 코어라인 소프트도 CT 기반, 딥노이드도 MRA라고 해서 자기공명 혈관조영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JLK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랑 보건복지부와의 협상에 따라서 MRI는 8만 원을 받고 CT 기술 기반 6만 원을 받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안에 따르면 MRI랑 CT 모두 2군으로 포함이 되니까 동일한 가격으로 54,300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이걸 두고 이제 한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가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환자 단체들을 좀 이렇게 의식을 했고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그런 어쩜 좀 눈치도 조금 본 것 같다. 그래서 네. 이런 결정 내린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기업의 희생을 강요로 해서 국민한테는 전가하기 힘드니까 기업한테 이런 희생을 좀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서 누가 필수 의료 AI 기술을 개발하겠냐 좀 이렇게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영상의학 전문의들 그리고 환자 단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이제 JLK가 첫 번째 사례일 뿐이고 네. 또 수가도 바로 어제 딱 처음 정해진 거라서 네. 이게 나중에라도 좀 바뀌고 좀 수정되고 이럴 여지가 이제 없지 않기 때문에 네, 논의를 거쳐서 수정이 네, 돼야겠죠. 네, 정부도 기업들도 계속해서 정부한테 건의하고 있고 정부도 이걸 좀 들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의료 AI 기업들의 의료 수가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